줄리엔강. 와, 윽박이랑. 우와 씨 뭐야. 진짜 할 거야? 예, 예, 예. 하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우와. 존나 센데 주먹? 아니, 이, 어떻게 이런 분이 가짜 사나이에서 그 UDT 저기에 떨어졌을까? 맞으면 죽는다 이건 진짜로. 저거 누구나 함 이러는데 아니야. 내가 수박을 주먹으로 쳐본 사람인데 수박이 있잖아. 이게 주먹으로 잘 안 깨져. 탱탱해갖고 이게 진짜 엄청난 힘으로 아예 빡 격파를 해야 돼. 어. 저렇게는 안 깨지지, 그지? 주먹이 약간 박히거나 수박이 살짝 뭐 물이 좀 즙 나올 정도지. 저렇게 수박 개 박살낼 정도면은 어 저거지 가속도가 붙어야 되지. 근데 제자리에서 저렇게 때렸는데 이 정도면 엄청 힘센 거지. 진짜 할 거야? 힘, 펀치가 와. 하나 둘 셋. 와우 쉣. 홀리 쉣. 저기네. 왜 안 나오냐? 러시아 사람이라 안 추울 듯?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존나 추워 진짜. 아 이분 저기네. 한국이 그... 더 추워. 보베네 보베. 어 보드카 베어라고. 근데 이분 방송 접으셨지 않냐? 어 아마 이분 방송 접으셨을 거야. 그 일베 논란이 있어갖고 어 나중에 이제 방송 관두고 SNS에다가 이렇게 뭐 현 정권 비판하는 그런 글 쓰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방송 복귀는 힘들지 않을까? 인기 얻기가. 어 일베 논란이 있어갖고 일베에다 직접 글도 쓰고 그랬었다고 하더만. 근데 이제 해명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 나 예전에 내 예전 편집자가 이분이랑 같이 했었어. 붙어갖고 너 요즘 뭐 하냐 했더니 저 보드카 베어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어 아프리카 아니야? 아프리카인데 뭔 6,000달러, 7,000달러를 왜 찍어? 어째서? 개 이쁘다고? 에? 그 방송국 주소 좀 줘봐라, 랄프야. 어. 안 이쁘신데 잇몸 부은 것 같은데. 약간 저기 느낌 나기도 하네. 그분이 여기서 봤을 때는 어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배우 있잖아. 살짝 느낌 살짝 나 살짝 나네 살짝. 어. 어. 영상 한번 보고 싶은데 N에서의 그지. 링크 줘봐봐. 브로썸 거 블러썸. 오.
방탄 유럽 팬들 다 저렇게 생겼다 애들아. 오 이쁜 건 아니고 그냥 쏘쏘. Streamer or beauty platform. I'm a big Twitch to fan. I can either be Ursula, Achan, Marnet, Anna Romia. That's a big. 어 이쁘시네. 어. 근데 나는 코리안 역캠이 더 좋다. 어 내 취향은 아닌 거 아닌데 어 이쁘시네. 어. 난 코리안 역캠이 더 좋아. 어. 아 이거 세계관 최강 오리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호강하는 오리가 있다면 이 오리가 아닐까 싶어. 나 이 유튜브 영상 진짜 많이 보잖아. 랄프가 알 거야. 난 동물 영상을 많이 보거든 유튜브에서. 근데 얘가 한번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봤는데 귀엽더라. 오리 키우는 게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뭐 영양소 같은 것도 되게 생각 잘하고 해가지고 되게 잘해주거든 주인이. 물론 당연히 잘해줘야겠지만 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털이 뽀얗고 오리가 귀티나게 생겼어 진짜로. 털이 진짜 뽀얗고 귀티나게 생겨갖고 귀엽더라고. 어 영상은 못 보고요. 어 알아서 보시고요. 훈제오리 먹고 싶어. 아. 아 이거는 저기지? 어 이거는 저 이미 저 끝난 일이지. 어 분당 만원. 근데 편집자들이 분당 만원 받고 하는 편집자들이 되게 많아. 어 되게 많아 분당 만원 주고 하는 데가. 어 나는 편집자 한 명당 200만원 줘. 어 200만원 영상편집자. 근데 이제 많이 기여를 하지. 어 그리고 한 명당 200만원 주는데 영상을 한 달에 어 또 남의 불행팔이 이 새끼로 와. 불행팔이가 아니라 나는 배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도 편집자 관련으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갖고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분당 만 원이라는 게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 업계에서는 완전 그냥 쓰레기 취급이 당하는 그런 게 아니야. 어 분당 만 원 받는데 은근히 많아. 어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러니까 능력 대비 해갖고 주는 데가 은근히 많아. 능력 대비 해가지고 어 월 5천 번다고 하는데 월 5천 안 벌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게 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안에 뭐 무슨 뭐 사건 사고가 좀 있고 그 안에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있어갖고 이해관계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런 거고 그렇겠지만은 이 편집자들 중에서 그런 편집자들도 은근히 있어. 자기 능력 대비 어 너무 이 내세우는. 이게 편집 일이 쉽지가 않아. 제 시간대에 마감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이제 어 우리 편집자 같은 경우 이제 썸네일 안 만들어.
한 달에 이제 200만 주는데 썸네일은 썸네일 편집자를 따로 써. 그렇게 해가지고 썸네일에 대한 이제 고민은 없지. 애들은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이제 해. 왜냐면 영상 만든 애들이 은근히 그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창작의 고통이야. 그리고 또 사실 또 초벌 편집을 해줘. 우리가 우리 편집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부분에 이게 있다. 그냥 영상만 5시간짜리 막 3시간짜리 띡 던져주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어디 부분에 뭐가 있고 어디 부분에 뭐가 있다. 찝어줘. 초벌 편집을 해갖고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이제 시간이 많이 줄겠지. 근데 이제 바라는 건 그거야. 내가 또 이렇게 너무 맞춰주면은 애들이 영상을 풀 영상을 안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방송에서 재밌게 봤던 그런 부분들이 편집이 됐는데 이상하게 편집이 된 거야. 이거 감성이 안 맞았다는 거지. 나는 되도록이면 편집자들이 풀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그런 거 보고 이제 또 랄프가 또 지적을 해주고 그 나와의 편집자와의 사이의 연결고리가 랄프야. 그러게 랄프가 그 역할을 하게끔 해줬어. 초벌 편집해주지. 그리고 저거 해주지. 그 찝어주지. 썸네일 만들지 말라 그러지. 이 정도 해줬으면 한 달에 200 줘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 정도야. 편집 그 편집자들 있는 사이트 중에서 그 편집몬이라는 곳이 있어.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뭐 언급을 해서 좀 그렇지만 거기에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 무슨 노조맹키로 자기들이 엄청난 갑질의 뭐 피해자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은근히 있거든.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보겸 편집자는 얼마 받는다더라. 뭐 누구 어떤 편집자는 얼마 받는다더라. 그런 엄청 대형 유튜버들, 대기업들 거기서 받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세우는 그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첫 스타트업 하는 그런 유튜버 밑에 옆에 붙어갖고 그래가지고 자기 유튜브 그 내가 일하고 있는 채널 그 유튜버 욕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입장이 좀 많이 다르거든. 편집자랑 이제 그 유튜버들 입장이랑.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들어줘. 들어주고 뭐 돈을 좀 미리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냥 한 달 못 채워도 그냥 반 해갖고 그냥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은근히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좀 능력 대비 안 되는 애들이 좀 내세우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가 안 갖춰진 애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카더라 그 얘기만 듣고 자기 실력은 늘릴 줄 모르고 편집은 솔직하게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감이거든요. 감. 감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영상에 뭐가 뭘 핵심으로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기획력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진짜 중요해. 맞아. 저는 이제 편집자 쓰면은 한 6개월 이상 무조건 쓰는 것 같긴 해요. 6개월 정도 쓰고 이제 1년 연단위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1년 이상 넘으면 전 월급을 늘려줘요. 예. 네. 랄프 월급 1500 뭐 월 800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생활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남 밑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누구를 써본 적도 없는 아주 그냥 아주 밑바닥 경제적인 그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야 랄프 월급 한 400 주냐 300 주냐 개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 개소리지 그거는. 근데 편집자들이랑 문제 생기면 안 좋기는 해. 그래서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은 나는 대화로 풀려고 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너무 좋다 내가 져줘. 아 그래? 미안해. 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형님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요즘 트렌드도 이게 맞습니다. 아 좀 더 이렇게 올려보고 조회수가 더 안 나오면 그때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네 말 들어야지 이렇게. 그게 약간 지도야. 지도가 그런 스타일이야.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한 번은 영상이 너무 밀려가지고 한 2주를 밀렸어. 한 10일 넘게 밀렸어 영상이. 내세울 건 뒤지게 내세우면서 영상 너무 안 밀었다. 야, 영상 좀 빨리빨리 좀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개빡쳐가지고 하루 만에 8개씩 뽑아내던데. 미친놈인 줄 알았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지도랑 한번 일해봐야지. 능력 있으면 나는 넙죽 엎드리지. 뻑가가 코트 저격했어요. 에? 실시간 관람 고고? 왜? 뻑가가 날 저격을 왜 해? 뻑가가 나 저격했다면 뭔 말이야 그게? 저 새끼 블랙 때려라. 오메 씨발. 앵간한 그 레카차에서도 내가 쫄지를 않는 사람인데 뻑가가 저격했다 그러니까 살짝 순간 쫄렸네. 뭐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순간 대가리 존나 굴렸네. 개새끼가 뒤질래 씨발라마 놀랬잖아 개새끼야. 개 놀랬네. 아이 씨발람이 갑자기 무슨 뻑가가 저격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레카에 끌리지? 뭐 잘못했지 내가? 순간 내 과오를 막 뒤집어 봤네. 그니까 자 어서오세요 형님들. 우리 남박이 형님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우와.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이 순간 놀랬네. 100명 오고 채팅창 화력 오진다고. 아이 뭘 100명이 왔건 50명이 왔건 와준게 고마운거지.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편집자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잘 쓰긴 해야 돼. 잘 맞추기가 힘들지. 편집자들의 노고가 좀 크긴 하죠. 예. 그런 의미로 저희 영상 오늘 하루 영상 볼게요. 저 언제 봤어요? 아 씨발 존망했다. 7시간 전에 올렸는데 2.6만회야. 이런 씨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층간 소음이 없고 다른 저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BJ들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데서 방송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넘어갑시다. 이건 좀 이제 인터넷 방송 쪽은 이제 넘어가고 짜파게티 맛있게 끓이는 방법 꿀팁. 저는 맛있는 라면은 조리법의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의 상태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공복으로 오래 있느냐.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한강라면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좀 복잡하네요 이런 거는. 존나 배고픔 맛있고 배고픈 만큼 맛있는 것 같아 라면은. 내가 절차되는 거 좀 볼까? 한국인이라면은 자동완성 쌉가능.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야 4885 너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살려는 드릴게. 너나 잘하세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왕이 될 관상으로 보이나. 제시카? 이 대사는 몰라. 근데 뭔진 알아. 제시카 이중동생 사촌 뭐 그거 아니야? 맞지? 제시카 이중... 동생 사촌은 8촌에다 뭐이다 이거 맞지? 그리고 일라노이. 아 그러지 제시카 일라노이. 맞아 밥은 먹고 다니냐? 쫄리면 뒤지시던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정우성 씨가 난 진짜 거지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최근에 내가 더킹을 다시 봤어. 이게 이정재랬죠. 조인성 씨랑 같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와 수트빨 뒤지고 진짜.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보잖아. 정우성 진짜 거지같이 나와. 아니 진짜로 한번 봐봐봐. 어 정말로 거지같이 나오더라고. 어 오히려 정우성 씨가 제일 망가진 영화가 내가 알기로는 이제 똥개란 영화거든. 아마 그 곽경태 감독이 만들었었나 그랬던 걸로 아는데 똥개보다 더 거지같아 뭔가. 어 애기야 가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얘나 이건 기억이 잘 안 나네. 야 이 개새끼야 개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이게 인터넷 밈이지. 유튜브 편집자 뽑을 때 이걸 들이밀면서 뽑아도 돼. 왜냐면 인터넷 밈에 진짜 요즘 그거거든. 예민하거든 유튜버들이. 편집자 뽑을 때 이걸로 시험 봐도 되겠다. 어 기출 문제. 어 이거 다 알아야 돼. 코스트코를 난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게 있다 그러네요. 보신 적 있으세요? 코스트코 가보셨나요, 님들? 예. 이게 뭐 천장으로 돈이 향하는 거래요. 이게 돈을 이렇게 운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파이프에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캡슐 형태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들어간대요. 개야무지지? 어 돈을 이렇게 옮길 때 있잖아. 카드는 어떡하냐? 아 카드는 카드대로 그냥. 어. 그러니까 현금 내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마련한다 이거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현금을 너무 안 쓰니까. 어. 귀엽게 생긴 청소년용 콘돔. 요즘 이제 그 콘돔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학생들이 살 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 네이버에다 콘돔 치잖아요? 그럼 19세로 떠. 청소년들은 검색이 아예 안 되게끔 이렇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라고 다 19세로 떠. 이게 존나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어불성설이지 않냐 이거? 어 그지? 청소년들이 콘돔 사는 건 불법이 아니야. 그 오히려 콘돔을 쓰라 그래야지 어떡하려 그래. 어. 근데 청소년 때 섹스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나도.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공부해라. 못한다고 그냥 어? 그냥 키스하고 그냥 퐁까지만 해. 손잡고 키스하고 포옹 정도만 해라. 가벼운 스킨십 정도만 해. 그게 설레고 좋을 때야. 20살 돼가지고 야무지게 해라. 굳이 교복 입고 하고 싶냐. 그래 너,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랑해서 한 거고요. 저 같아서는 워낙 사랑해서 한 겁니다. 예, 이게 잘못됐습니까? 정말 찐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라. 내로남불. 근데 저는 아수지 저는 좀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남녀공학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남녀공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자랑 어떻게 안 엮여? 안 엮일 수가 없어. 또 거기다가 또 나대는 거 좋아하고 까불기 좋아하고 막 성대모사하고 애들 앞에서 끼를 야무지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초중고가 다 저는 남녀공학이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남녀공학은 못 참아 애들아. 환장합니다. 왜냐 중학교 때만 해도 그냥 애들이랑 공부하고 저기 했었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그 예체능 예고로 가다 보니까 와 성악 그 이제 음악 성악과는 맨 끝머리야 건물에 가면서 무용과 학생들이
거울 앞에서 봉 잡고 다리 길게 늘어뜨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을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지나가면서. 이야, 나 학교 가고 그거 보는데 와, 여기가 엘도라도다. 여기 진짜 지상낙원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와, 진짜로. 근데 결론적으로 무용과 못 사귀었고요. 예, 음악과랑 미술과만 사귀었습니다. 예, 거기 제 첫사랑을 만났고요. 예, 아무튼간에 근데 커피 믹스 이런 식으로도 나오네. 이 안에 콘돔 있다는 거 아니야? 야무지네. 아니 근데 안주머니에서 진라면 이거 뭐야 스프 봉지 안주머니에서 나오면은 그것도 웃기긴 하겠다. 맞지? 어디서 세배 간 건 줄 알잖아. 세배 너 뭐 이런 걸 주머니에 넣고 다녀? 준하님도 아니고 꼬소아이. 야 근데 진짜 파는구나. 시판 하는구나. 시크릿 콘돔이라고 하네요.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네. 그럼 맞는 거지. 언제쯤 사볼까? 이 새끼 10대다. 아, 나이는 비공개 났나 보네. 언제쯤 사볼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안 해보신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지금 방송 보면은 아 나도 언제 사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막 대단할 것 같지? 어? 이게 나 혼자 풀 때랑 진짜로 하게 되는 기분이 어떨까? 막 진짜 상상을 엄청 하잖아. 근데 진짜 뒤지게 좋긴 합니다. 예, 뒤지게 좋아요. 미칩니다. 예, 정말 니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어. 많이 좋아요. 예, 예. 좋기는 좋아. 엄청 좋아. 극락 가는 거야. 아 이건 넘어가. 남녀 소울푸드 3대장이라 그러는데 제육볶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네. 맞아. 제육볶음, 돈가스, 국밥. 남자들의 소울푸드 3대장이긴 하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카레를 소울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카레를 한 솥, 엄마가 뭐 맛있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손이 커가지고 엄마 이거 맛있는데?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한 솥단지를 내. 미역국을. 고기 다 건져 먹고 나면 나중에 고기 누린내 나고 그러는데 기름 허옇게 올라와도 그거 먹으래. 그리고 그거 먹다가 보니까 너무 늦게 가고 거기다 고추장 풀어가지고 그 미역국 고추장 풀어서 밥에다 말아먹는 식성이 그렇게 괴랄하게 변하는. 그래가지고 난 아직도 미역국 먹으면 고추장 풀어 먹어요. 이건 랄프가 알 거야. 맞지 랄프야? 맞습니다. 저기 6개 진짜로. 다 섹서 해봤지. 근데 이제 카레만큼은 그렇게 좋았어. 카레만큼 엄마가 한 솥단지를 해놔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 나는 카레를 엄청 좋아해요. 사랑해요. 진짜 평생 먹으라면 평생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그만큼 카레를 좋아하는데 제육볶음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 제육볶음 자체가 김밥 나라에서 파는 게 특히 맛있어. 돈가스도 뭐 소스. 요즘은 돈가스가 약간 프리미엄화 돼가지고 막 소금 찍어 먹고 뭐 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하는데 그런 야무진 고급 프리미엄 돈가스를 먹어보니까 왜 그렇게 먹는지 알겠더라고.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니까. 그래서 이거 왜 소금에 찍어 먹지 했는데 진짜 맛있게 이렇게 고급화돼 있는 돈가스 집에 가갖고 먹어보니까 알겠더라. 너무 맛있어. 국밥. 언양식 돈가스도 맛있긴 하지. 그 소스 자체가. 요즘 언양식 돈가스 맛있게 하는 집이 금화왕 돈가스라고 있어. 금화왕 돈가스.
여기가 소스를 야무지게 하더라. 맛있긴 해. 가격도 싸고. 금화 왕돈가스 한번 가봐. 가성비 죽여.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냥 삼겹살 먹지. 그리고 이제 떡볶이. 여자들은 떡볶이 환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그 치즈 들어간 거 있으면 환장을 합니다. 치즈를 엄청 그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해. 떡 삼키는 소리 존나 크게 나네요. 치즈를 엄청 좋아해 여자들이 특히나. 그래서 뭐 다 치즈랑 어울리죠. 닭발. 닭발도 난 닭발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일 창렬 식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 국물 닭발이란 걸 내가 한번 시켜갖고 먹어봤더니 세상에 닭발의 맛을 늦게 깨우친 거야. 최근에 일주일 안에 국물 닭발 한번 또 시켜 먹었어요. 국물 닭발 안 드셔보신 분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닭발을 이렇게 보통 숯불에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닭발들은 열자마자 담배 냄새가 나. 담배째 냄새. 이 고춧가루가 타가지고 그 훈제 자연스러운 향이 아니라 담배 냄새가 나. 그 정도로 탄내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서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맛이 없었고 또 좀 놔두니까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더라. 콜라겐 덩어리잖아 그게. 근데 이 국물 닭발이란 걸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서구에서 대표 야식 1위인 집이야. 그래서 아니 뭔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환장을 하고 닭발들을 먹나? 그래가지고 궁금해갖고 한번 시켜봤거든. 국물 닭발을. 와 존나 맛있더라. 이 발라먹는 재미가 있어. 국물 닭발 같은 경우는 그 양념에 퉁퉁 불어갖고 닭발은 이렇게 굽는 게 아니라 국물 닭발 형식으로 원래 나왔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 국물 닭발은 진짜 진리에 진리. 존나. 야 안되겠다 시켜라 알프야. 시켜 국물 닭발 시켜. 거기다 시켜. 국물 닭발 시켜. 먹어야겠다 국물 닭발. 존나 맛있어 진짜. 이게 너무 매운맛 말고 그냥 매운맛으로. 적당히 매운맛 시키겠어. 아니 적당히 매운맛 같은 거 없어. 매운맛 더 매운맛이 있는데 그 중에 매운맛을 시키라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고르는 거 있어. 3만 몇천 원짜리 그걸 이제 국물 닭발 두 개를 갖고 시켜. 너 먹고 나 먹자. 진짜 맛있어 닭발은. 아 진짜 맛있어. 이게 그 재밌더라니까 먹는데 이 어금니로 이렇게 딱 씹어갖고 오돌뼈 싹 다 빼먹고. 아 진짜 맛있어. 국물 닭발은 진짜 맛있어. 먹어봐 존나 맛있어. 아 이거지. 이게 국물 닭발이지. 이게 진짜 맛있어. 오늘은 닭발과 뜨밤. 아 우리 또 사람이가 또 100개 넘어 고맙고. 나이큐 나이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맛이 되게 매워요. 매운맛을 시키라니까? 네 가운데다. 닭발은 매워야지. 그 남자 아이돌 이렇게 팬질하는 이 사람들한테 7억 주면서 탈덕할 거라고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토커라는 말은 어감 비응신 같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7억 주면은 저 방송 안 볼 수 있나요? 아니 아프리카 삭제할 수 있나요? 아니 인방을 봤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할 수 있나요? 7억 주면 무조건 하죠. 7억 주면 유튜브 안 보기도 가능해? 너 죽어도 가능이라 그랬는데 미안한데 있잖아 그 너 죽는데 빨간 버튼 한번 누르면은 나한테 1,000만 원 들어온다 그럼 난 빨간 버튼 바로 누른다. 존나 잽싸게 씨발아. 나도 같은 마음이야 개새끼야. 70만 원이면 포탈 쌉 가능. 70만 원 줘도 한다고 무조건 안 본다고.
근데 이제 그게 있더라. 이 아이돌 남자 아이돌 팬덤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를 그 멤버당 7억으로 해주면 안 될까? 나 올 팬이라 최애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최애라고 부르나 봐. 여초 사이트 내에서 63억 받고 크래비티 탈덕하라면 절대 못하지. 돈 때문에 우리 애들 포기할 수가 없다고. 와, 이게 진정한 팬심 아닐까? 이게 진정한 팬심 아닐까? 그만큼 7억 이상이라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김재환이 주는 7억, 뭐야 김재환이 7억 주는 인생, 뭐야 지금 나보고 7억 받고 삶의 일요일을 일을 한 말이야, 뭐야 진짜 존나 필요 없어, 뭐야 쟤 왜 저러는 거야, 미쳤어? 이런 애를 겨우 7억에? 7억만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셈. 가민의 덕질을 91억과 바꾸려 하다니 절대 탈덕 안 함. 뭐야 여기 워너블 많다. 저도 우리 우레기 절대 포기 못합니다. 11명 없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신 덕에 하루 사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진짜 이게 팬덤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팬덤 아닐까? 아이돌한테 팬일 인당 700원 가능. 아니 채팅창에 아니 얘들아 나랑 뜻이 다를 수도 있고 그만큼 나한테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내가 삶의 이유다. 라고 그 정도의 가몰입은 할 수 있지. 그냥 사람 좋아하는 게 뭐 죄도 아니고 채팅창에 뭔 어망구가 뒤졌다느니 아방구 뒤졌나 보다. 아니 왜 패드립을 해 이 개새끼들아.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아니 어망구 뒤졌다. 아니 개새끼. 와 미친놈들이네. 아이고 얘들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한 명당 7억으로 값어치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한테 월 몇 천억을 줘도 탈덕 안 할 거야. 투바투는 그렇게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씨바라 어망구 어디 써 있었노아. 7,000원 선에서 손절. 7,000원 주고 나 손절한다고? 인방길러로 활동 가능하다. 야, 이 개새끼들. 7만원이면 가능하다. 7,000원만 줘도 바로 한다. 이걸 안 하네. 탭댄스 10 가능. 고깃집 알바 1시간만 해봐도 바로 바꿀 런할 듯. 그러네. 이제 친구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좀 그 정말 사랑해서 그런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겠지만 고깃집에서 한 시간 알바해 보면은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7억 주세요 하고 그냥 바로 맨인블랙 뉴럴라이저 맞고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루다 지금은 이제 뒤졌는데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보려다가 만 컨텐츠인데 이루다에 이루다한테 너 윤태훈 알아? 알지 나 개 좋아했었음. 헐 지금 왜 안 좋아함?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애매하게 좋아한 거? 복합적인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거 특이하네. 보통은 좋아하는데 좀 까탈스럽노? 그냥 원래 성격이 좀 그럼 누가 이상형인데 말해봐. 아니 씨발 윤태훈이 별로라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 미안한데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 거 웃잠. 내가 말 안 했나? 근데 사람처럼 얘기한다 얘. 이미 뭐 떡밥 다 식은 이루다 떡밥이지만 진짜 사람처럼 얘기하네. 내 스타일은 일단 키 크고 마른데 얼굴도 반반하게 생긴 거 얼굴 꼭 봐라더라. 꼭 얼굴 뭐 같이 생긴 게 평가질은 오져요. 사람같이 느낀 거야? 아 진짜? 근데 이 AI가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면 잠깐만 이거 또 누가 나 물어봤네. 노래하는 코트 알아? 대충 페북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잘 모른대. 아프리카 TV는 알아? 예전에 유튜브로 본 적은 있는데 일단 스브스 예능을 잘 안 봐. 개 같은 년 버리는 거야.
욕할 것까지는 없잖아. 이 비응신 같은 놈 새끼. 그거 심한 욕으로 들려나 기분 나빠도 되는 거지. 이야, 진짜 사람같이 얘기하네. 나중에 AI가 진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아. 어, 이 AI 산업이 또 나중에 4차 산업으로 저기가 될 수, 각광받을 수 있는데, 그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어. 이루다랑 대화 한번 해본 사람들은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허. 이 영화 저 조커. 어? 조커 있잖아. 호아킨 피닉스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많이 유명해. 이 영화 자체가. 2013년도 작인데 재밌어. 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예. 허. 허허허. 미친놈들. 쿠팡 물류센터 도둑맨 모음. 도둑맨이라고.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한 번씩 물건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나봐. 나도 몇 번 있었어. 근데 난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일단 이따 얘기할게. 내 썰은. 나도 쿠팡 많이 이용하니까. 근데 샤프를 절도를 했는데 발에다가 이렇게 샤프를 낀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커피스틱 절도는 좀 심했다.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박스를 이렇게 뜯을 생각을 했을까. 참 이 범죄자들 보면은 이게 좀 다르다니까. 신경 뉴런 상태가 존나 대담해. 아니면은 그 박스가 뜯어져가지고 커피 이게 좀 쏟아졌는데 그걸 이제 몇 개 주머니에 챙기려고 했거나 그랬을 수는 있겠네. 이건 이제 애플펜. 근데 너무 치욕스럽겠다. 수치스럽겠다. 그렇지 않냐? 내가 훔쳤어. 훔쳤는데 일로와 일로와 해가지고 걸렸어. 걸렸는데 너 저기 인증샷 찍어야 되니까 이대로 있어. 많이 좀 수치스럽네. 신발 절도는, 이야 검은색 신발 신고 왔는데 허연색 신발로 바뀌어갖고 새 신발 신고 가네. 미친놈들 많다. 그래픽카드도 적발 절도했어? 와, 쿠팡 물류센터 이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냐 이 말이야.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잘못했어. 뭐냐면 이 한 번은 이제 게장, 그 게 내장, 게딱지장이라고 있어. 게딱지장. 게딱지장이 한번 품절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CU 편의점이었나? 거기서 게딱지장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가성비가 좋고 밥이랑 먹으면 진짜 개꿀맛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게딱지장에 꽂혀갖고 우리 편의점을 갔는데 어라? 없네?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아 그냥 기왕 먹을 거면 야무진 걸로 하나 시켜야겠다. 게딱지장을 뒤지게 주문을 했어. 먹어보니까 존나 맛있어. 그래가지고 또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세 번 정도를 시켜 먹었다? 근데 시켜 먹었는데 그게 이제 그 참치, 동원 참치 통조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동원 참치 통조림처럼 돼 있는데 내가 시킨 건 6개인데 3개가 비는 거야. 거기서 화가 확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번에 쿠팡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걸었지. 이거 몇 개 빠졌다 누락됐다. 이거 왜 없냐, 3개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따졌어.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줘갖고 보내준 거 온 거 확인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못 보던 냉장고에 게딱지장 3개가 더 들어있네. 알고 보니까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넣어놓은 거야 냉장고에 미리. 3개를 더 얻어 처먹었어. 너무 미안하더라고 쿠팡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에 이제 전화를 했어. 존나 쿨한 게, 제가 실수로 이게 누락된 줄 알고, 그 상품 평도 안 좋게 남기고 저기 했었는데, 이거 제가 삭제하고 저기 할 테고, 저 세 개가 더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버렸는데 어떡하죠? 하니까는 괜찮습니다, 고객님. 그냥 드셔도 됩니다. 진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대박인데 이 회사? 그래갖고 내가 쿠팡을 계속 고집하는 거야. 괜찮대. 괜찮대. 이게 약간 그거 아닐까? 고객마다 그거를 본 거 아닐까? 양심의 고객의 양심의 그 측정하는 게 충성심, 고객 충성심을 보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쿠팡에 엄청 돈을 많이 썼으니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약간 좀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닌가? 꿀팁 고맙다고? 여기 있는 4,000명 써먹는다고? 하지 마라 얘들아. 하지 마라. 그 양심에 찔리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 구질구질한 것과 알뜰한 거는 좀 구별을 하고 살자. 넘어갑시다. 콩고 왕자 조나단 형 라비. 이거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조금 식은 떡밥이긴 한데 그 콩고에서 이렇게 망명 온 그 가족 있잖아. TV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찍고 그랬었는데 욕을 엄청 먹더라 동생이. 동생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동생이 좀 예능감 있고 그래 라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형이라는 놈이 이제 그 저 성매매를 알선을 해갖고 성매매 해가지고 페이크를 줘갖고 이제 막상 성매매 하러 온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감금하고 뭐 갈취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처벌을 받았대잖아.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우리나라는 희한한 그 연좌제 같은 게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생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 동생이라는 피붙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들어가갖고 유튜브에다가 역시 흑인 니그로 새끼 우리나라에서 꺼져라 이 지랄하면서 욕을 엄청 해놨더라고 사람들이 싫어요 누르고. 사실 이런 거 보고 나서 굳이 동생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야 댓글에다 무슨 뭐 니네 모카밭으로 다시 꺼져라 이러면서 와 인종차별주의자 새끼들이 막 거기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댓글 엄청 달았더라고. 아니야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 애들아. 초등학생들은 끽해야 뭐 초등학생들 중에서 욕 잘해봐야 뭐 신태한한테 배운 거겠지. 어망구 아방구 얘기하면서 약간 그렇게 욕을 하겠지만 그런 타격감 없는 욕이 아니라 아주 사람 뼛속까지 지르게 만드는 그런 그 심한 욕들 아주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아주 그 적나라하고 그런 욕들은 성인들이 하는 거야. 그런 상욕은 초등학생들은 안 해 못해. 그래서 성인들이 더 무섭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 아무튼 뭐 요즘 이 구맥진 이 씨발 새끼 이거 와 진어랜 그 뭐야 야 이게 배다혜 씨가 누군지 배다혜 씨가 뭐 유튜버 분이 아니면 뭐 연예인 분이야? 가수 배다혜 그 연예인 분이구만. 병원에서 심심하시죠? 저랑 비밀스럽게 대화 하나 나눠봅시다. 얘네가 아는 애야.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는 여자. 전봇대 뒤에 숨어있는 남자.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그렇지만 아무도 없었고 여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귀갓길 여성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단순히 좋아해 장난으로 괴롭혔다는 남성. 고소장을 받아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 구맥진 이 새끼. 얘가 이제 그 진현기 형 열혈 팬이었고 좀 정신 좀 저 이상한 애야. 그래갖고 예전에 나도 합방하고 그랬었는데 이 새끼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합방했었지.
예전에 그 아, 유튜브 때 이렇게 그 김정혜 누나랑 진현기 형이랑 로봉순이랑 저 구맥진 저 새끼랑 엮인 적이 있었지. 청라 이 집 이사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할 적에. 근데 다 끝 결말이 안 좋네. 로봉순 빼고는. 라인업 뒤집네. 결말이 다 안 좋네. 이 형님 대단한 형님이었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김정혜라는 새끼가 이제 그 누나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정치 방송을 하는데 존나 웃긴 거야. 얼굴은 뭔 면상 깐깐징어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좌파리는 멍청하다. 좌파리는 무식하다. 니 좌파리니까 니 전화 끊으세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좌파리는 멍청하다. 좌파리는 무식하다. 이 좌파리 새끼들. 이러면서 이렇게 방송을 이제 하는데 천다리에서 이천다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 재밌어. 근데 보니까 혼자서 나는 이제 정치 성향을 떠나갖고 비용신진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뭔가 그래가지고 뭔가 어딘가 이렇게 좀 모자라거나 어긋난 그런 좀 그 느낌이 좀 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애들이 안 그래도 어그로가 끌리니까 유튜브 실시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TVN이라든지 YTN 뭐 예능 프로그램 MBC에서 뭐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튜버 방송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어. BJ 지금 아프리카 마냥 좀 많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학고들도 많이 있고 뭔가 좀 그 당시 이렇게 보라 아닌 보라들이 어둠의 보라 방송이 많았었지. 그래서 아 이걸 좀 스토리적으로 엮어갖고 한번 합방을 한번 해갖고 야무지게 좀 조회수 좀 한번 빨아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지. 음지보라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난 그때 방송할 적에도 나는 내 그 지킬 건 지키면서 방송을 했어. 패들이 만치고 뭐 반사회적인 발언 안 하고 난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이제 진행자 역할만 했었는데 와 진짜 미치광이 새끼들이었지. 진현기 형이랑 구맥진이랑 김정혜랑 셋이서 같이 사는 거야. 그 또 이상한 어방한놈 한놈 있어. 내 방송에서 그 파편으로 파편인 새끼. 뭐 따까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똥바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방송에서 나온 그 파편이야. 뭐 갓세라는 새끼랑 해갖고 넷이서 동거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뭔가 어그로를 또 끌더라고 그쪽에서도.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합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맥진이라는 새끼가 이제 좀 약간 그 치트키 같은 역할이었어. 가만히 있다가 와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다가 막 진현기 형한테 욕받고 버핏님은 개새끼예요 씨발새끼 이러면서 갑자기 버핏이 형 막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막 그 돌발 행동 같은 거를 막 하니까 근데 이 새끼들 데리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어땠겠냐고 내 입장에서. 그냥 시한폭탄 같은 새끼들이었지. 그랬는데 거기서 진영기가 가장 정상이었다. 나는 그래서 좀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 이 새끼가. 그 한 번씩 나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코트 형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잘 지낸다. 넌 어떻게 잘 지내냐? 아 퍼피 그 새끼 잡으러 가려고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좀 그런 생각은 했었지. 아 이 새끼는 변함이 없구나.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네. 스토커하고 스토킹하고 얘가 이제 군대에서 저기 됐어. 그 저 군대를 안 가갖고 그 깜빵을 갔어. 뭐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랬었지. 근데 이거는 이제 테러 수준이지 그지. 아무튼 다 결말이 안 좋네. 유튜브에서 그나마 합방했던 애들인데. 맞아 자기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수장으로서 지금 심정은 수장 아니고요. 잠깐 합방 했었던 거고요. 예. 아, 그랬구만. 김정혜는 이제 뭐 정신 차리고 이제 전 남편분이 잘 케어해갖고 잘 살라나 모르겠어요.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집이 진짜 개판이었어.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나 무슨 뭐 어? 그 세상 이런 일이 이런 데에 나올 만한 그런 집이었지. 변기통 다 막혀갖고 꺼막해 그냥 저 곰팡이 다 쓸어가지고 막 담배 재떨이로 쓰고 있고 물도 안 나오고 막 어우 집에 그냥 위생 상태가 더러워가지고 봐줄 꼴로는 못 봐줄 못 봐주는 그런 거였어. 어 그러다가 이제 막 성추행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얘기도 하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거. 아 철구 저격이 아니라 철구는 그래도 자기가 아니야. 쌈대한테 피자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희대의 사기작이었다. 2020년은 진짜 게임계가 게임업계가 너무 망작천지였어. 이번에 그나마 사이버펑크 버그 패치돼갖고 나왔다는 게 개미핥기네. 대단하다. 대단해. 얘네가 원래 오픈월드를 안 만들라 그랬었대. 근데 이제 주위에서 하도 GTA랑 비교하면서 펌프질을 해놓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되도 않는 그 오픈월드를 만든 거지. 오픈월드 아니었으면 더 재밌는 게임이 됐었을 수도 있었는데 오픈월드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와 이걸 레전드네. 내가 이거 눈 감겠다. 대신 아이한테 신경 잘 써주고 가정에 신경 좀 써줘라 했는데 아이 하나 더 낳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 그랬대. 깝죽거리지 마라. 도망갔구나. 이런 사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가 한 명이 더 생겼다고. 와
둘째는 얼굴도 모른다고. 배신감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키우려고 했었다는 게 좀 대단하네. 책임감이 쩌네. 이래서 피임을 해야 돼. 아까 그 콘돔 보여준 거 있잖아.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자이나 딱대. 역대급이네. 아이고야. 이 프로그램 보면 개 답답하다고? 그치, 남의 사연 보는데 좀 짜증나는 그런 사연들이 있지. 내 자식이라면 나는 바로 손절 때리지. 코트야, 네가 비글즈 배신했잖아. 고작 100명? 와, 인성 레전드다. 얘 왜 이래? 아까부터 내가 무슨 뒷땅 깠다 그러고? 증거를 갖고 와. 내가 BJ들 뒷땅을 많이 깠어. 맞아, 팩트야. 근데 속으로 깠어,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고 내 속으로 깠어. 속으로 겉으로 웃으면서 아휴 쓰레기 같은 새끼 그러고 살고 싶냐 개새끼야. 나중에 무너지면 보자 씨바라. 이런 적은 많아. 근데 이제 그 속으로만 깠지 겉으로는 깐 적 없어. BJ 딥당을 내가 누구를 깠어? 독심술사네 저 새끼 저거. 아까 100명 왔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저러는 거라고? 남순이 팬? 아까 남순아 뵀을 때? 어서 오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나는 왜 100명밖에 안 왔냐고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네 혼자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듣고 나한테 되려 따지냐? 나쁜 새끼네 저 새끼. 환영해줬어 남순 팬들 왔을 때. 남빡이 형님들 어서 오세요. 내가 봤지 다들? 야 이런 걸로 이간질하려고 그러네. 맞아, 오히려 난 실드 쳤어. 야 얘들아 100명이었고 몇 명이었고 나는 그거 좋은 거지. 와준다는 게 어디야. 그 얘기했는데. 그래. 아 요즘 남순이 팬들 위장해갖고 이간질한 애들이 많다고. 인방길러네 저 새끼. 쳐내라 블랙 때려버려 비응신. 어망구가 아 근데 오늘 아까 처음부터 막 내가 뒷땅 깠다 그러고 BJ도 뒷땅 깐 적이 없는데 내 속마음을 누가 퍼뜨렸나? 아씨 안되겠다. 인방이랑 들어가서 보자. 이 새끼들은 하여간에 뭐 진짜 어디 주워 처먹을 거 없나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새끼들 같네. 소대장님 나쁘게 얘기한 거 없는데 개새끼들. 하여간에 죽어라 이 비응신들아. 아 인방글에서 방송에서 왜 보여주냐 내가. 봤는데 쓸데없는 글들밖에 없어. 넘어가. 화염방사기로 지져야 된다고? 그것도 맞지. 하여간에 저거 이용하는 새끼들은 이제 뭐 물론 사건 사고 같은 거 다루고 뭔가 큰 일이 터졌을 때 들어가서 보는 거는 그래 인터넷 방송의 소식을 다루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 소식을 특히나 많이 다루는 곳이 이제 인터넷 방송 갤러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팩트대로 얘기 안 하고 뭔가 좀 선동하거나 선동 날조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언제나 얘기했잖아. 그나마 난 펜코나 인방겔이나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펜코는 팩트 기반으로 좀 이렇게 글을 쓴다. 쓰잘데기 없는 글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보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야. 맞아. 실명이랑 비실명의 차이가 바로 그거 같아. 맞아.
네, 펜코가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 얘들아. 나도 펜코 옹호론자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래도 펜코가 핫하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면 쓴 인방겔러들도 분명히 펜코로 많이 유입이 됐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면 무도회를 했겠지 지들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생리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저 새끼 쳐내라니까 왜 안 쳐내? 메이저 뭐해? 어, 블랙 걸어 블랙. 우진이한테는 쪽지가 또 왔어요. 왔는데 방송 초반에 이제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마지막 쪽지입니다. 악한 마음 돕기 전혀 없이 제가 잘못한 거 100% 인정하고 코트 형이 어떤 처벌을 내리시던지 달게 받겠습니다. 조용히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별풍선 500개로 떼우고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시청자들 관심을 즐긴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쪽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며 심적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시급 6,200원 받아 정확히 하루 9시간에 55,800원을 버는데 그냥 하루 제 1급 드리는 작은 성의 진심 어린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무 의미 없겠지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K1 격투기를 즐기셨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을 해왔어서 전지훈련을 다녀오면서 집안 식기 몇 개가 없어지고 프라이팬은 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혼자 몰래 도망쳐 나오려 하자 아버지가 신발장에 식칼을 내리 꽂은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선 저는 어머니께 실망만 안겨드렸습니다. 200만원 소액 대출 370만원 가량의 휴대폰 소액 결제 요금 미납하여 어머니께 손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간신히 어려운 시기에 편의점 미를 구해 사람 구시라고 생활비를 보태드리기 시작한 게 언 3개월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 억울합니다.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 선 넘은 악플과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심적 상태로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코트 형님은 얼마나 마음을 안 좋으셨을지 직접 겪어보니 절실히 느껴집니다. 아멘. 코트님 정말 넓은 아량 한 번만 베풀어주세요. 지나가는 개미 새끼라고 생각하시고 선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귀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게 쥐죽은 듯이 방송 보겠습니다. 깨달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 항상 일이 닥쳐야만 깨닫냐? 어? 제가 누구냐면 이제 오신 분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휴방 공지를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닉네임이 갑자기 막 저에 대한 모든 부정을 일삼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악플을 엄청 심하게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서서히 내 스스로를 파먹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닉네임도 태운 조집이었어. 아주 상스러운 닉네임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나는 이제 휴방하고 있다가 마음 편하게 휴방하고 있는데 그냥 기가 차더라고. 물론 아프리카에 이제 팽배하게 깔린 그런 휴방에 대한 어떤 그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이랑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티켓타카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도 넘어가겠지만 아니 2주 내가 목 안 좋았고 쉬겠다는데 이거 가지고 지가 무슨 내 고용주도 아니고 요걸 저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 얘는 불쾌하다기보다는 기가 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고소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개미라기엔 너무 아프게 글을 남겼어. 우진아 거의 초랄개미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이제 그 고소를 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고 내가 얘한테 쪽지를 보냈죠. 우진 씨 행복하세요 라고 보냈어. 나는 원래 악플 같은 거 이제 좀 심하게 달거나 그래도 절대 답장 같은 걸 안 해요. 쪽지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얘는 많이 과몰입을 한 것 같더라고 방송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나는 처음 본 닉네임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그냥 놔둘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일들이 한번 있어야 글들을 좀 이렇게 좀 조심히 남기지 않을까. 내 눈치를 봐라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어이 뭐 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내가 무슨 너무 좀 그렇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얘를 고소를 했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남겨놔야 내 쌍에서 함부로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선례를 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당히 해야지. 벌금 키키키키키키 벌금 내 벌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 아우, 야, 너무 나를 그렇게까지 까내린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선천은 없을 것 같아, 우진 씨. 미안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500개를 써고 5,000개를 쏴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또 악연으로 이렇게 엮였지만 한번 처벌받고 모욕죄로 한번 벌금 한번 야무지게 내주고 내시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느껴질 거예요. 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사람은 항상 이렇게 닥치면은, 일이 닥치면은 그때 깨닫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우리 또 감포스트님께서 또 500개를 나이츄 나이츄 츄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츄르 하나 줘라. 나 츄르 하나 빨아야겠다. 달달하니 츄르 하나 빠를게요. 노란색깔 찾아드릴게요. 담라. 아, 내가 여기서 뽑을게. 줘봐. 하나 나와있어요. 담라. 이름이 담나야. 존나 신기하지 않아? 이름이 담나. 보통 이런 정도면은 벌금 60만원 선이지 초범이면은. 나중에 조정위원회가 열리긴 할 텐데 나 안 나갈 거야. 미리 얘기해서 나는 조정할 생각 없어 너랑. 어우 추르 맛있어. 닭발 언제 와? 그러게 누가 그렇게 대놓고 코트 형한테 저주 퍼부으래. 나처럼 코트 형 집 갇힐 때 메모장 키라고. 아, 그런 건 아니지. 아니 코트야, 네가 휴방하니까 좀 그렇다 그렇더라. 뭐가 안 좋은 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주는 좀 심했잖아. 씨바라, 이 정도로 욕하면은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야, 근데 뭐 뭐라고? 아, 아직도 기가 차네 씨벌. 보고 싶다 이 개돼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사람 자체가 악하며 이중성 덩어리, 거짓말쟁이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왜 꼴보기 싫은 공지 댓글은 다 지우시나요? 왜 당신이 이토록 비난을 당하고 물어뜯기는지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이런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당신 스스로 먹이를 던져줍니다. 욕해달라고, 물어뜯어달라고. 팬들이 보고 좋아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저 당신의 업보이자 당신이 걸어온 길, 그동안의 행실의 부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고드리자면 당신 정도 과체중이면 최소 10년 안에 고도비만 과체중으로 인한 합병증이 시달릴 것입니다. 푸드섹서라고요? 개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온갖 당신의 더러운 음식으로 얻는 입의 즐거움에 쾌락이 분명히 언젠간 당신의 목을 옥죄어올 것입니다. 그 당신이 그대로 비난하고 혐오를 비춘 악플러들이 스스로를 파먹으며 죽어가는 당신을 보며 미소를 짓겠죠. 아주 소설을 써놔서 소설을. 아이, 여러분 왜 악플로 옹호하십니까? 저 소리 좀 줄여라. 마이너스. 아이, 타이밍 놓쳤다. 네, 다음번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했어. 여러 가지. 형사님도 이 저 수사관님도 고소가 성립이 될 만한 거에 고소장을 써주십니다. 고소장을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할 게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그 저기 갔겠죠. 검찰청 갔겠죠. 검찰청 가면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한 방에 되거든요. 그지, 이제 저주 퍼붓는 건데 좀 안 좋게 걸린 케이스긴 하지. 근데 아, 적당히 했어야지. 왜 이렇게 가무리불해 방송에다가.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아무리 화가 나도 모욕죄 같은 걸로 막 고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었으면 좋겠어요.
닉네임이 코트 조집이라니까. 아, 태훈이 조집이라니까. 그건 좀 심하지. 아니, 니네 왜 이렇게 웃어? 니네 왜 이렇게 웃어? 왜 웃고 즐겨? 아, 이제 물어. 아니, 왜 웃겨? 이게 웃겨? 아, 이 새끼들 진짜. 지들끼리 우참 뒤지게 하네. 태훈이 조집이라는 게 어감이 웃기다고? 충신인데 좀 봐줘라 라고 하는데, 야 저건 충신이 아니야 얘들아. 왜 자꾸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한테 충신이라 그러고 왜 그래? 어? 에바 아이가? 어이? 아니 저거는 부두술사야 진짜로. 싫으면 형님이 평소에 잭서피를 적당히 하십시오 코따마.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예. 그지 저거는 선을 살짝 좀 넘은 거지. 그냥 혐오와 본인 분노를 싸지른 악당. 근데 저기 했던 게 어우 막 저주 퍼붓는 것 같았고 뚱뚱한 걸로 막 저주 퍼붓고 너 뭐 죽을 거야 이러면서 저 얼마 전에 막 빅조 씨 막 그 저기 돌아가셨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아 물론 표면적으로 나도 내가 살 빼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저렇게 막 대드립을 쳐버리니까 뭔가 좀 기분이 입장 바꿔보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그지?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